특히 이제 그 대학생들 속에서도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고, 제가 작년에 이제 어느 날 가가지고 이제 강의를 했다. 애들이 하나도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북한 얘기하면 안 들어요. 이제는 그냥 뭐 떠들거나 자거나 그러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무 얘기를 안 들어가지고 몇 명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손 들어봐라. 통일 되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손 들어봐라 그랬더니, 나중에 전화할게요. 그랬더니 세 명이 통일이 되면서 있다고 손 들었어요. 서른다섯 명 중에 일곱 명이 통일되면 안 된대요. 그래서 나머지는 아이고 되든지 말든지 모르겠다, 대답도 안 해요. 근데 이제 내가 그 일곱 명 중에 하나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왜 통일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 그랬더니, 아이고 통일이 되면 우리가 북한 사람들 목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세금도 많이 내야 되잖아요. 넌 몇 살이냐? 그랬더니 초등학교 5학년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야, 너 나가서 나중에 나 돈 벌어봐라. 야, 돈 버는 거 얼마나 힘든지 아니야. 야, 여기 계시는 분들 아르바이트 해보셨죠? 용돈 버는 거 쉬워요? 용돈 버는 것도 힘들어요, 그죠? 야, 너 용돈 버는 것도 힘드는데 너네 가족까지 먹을 살리려면 얼마나 힘든데 네가 무슨 재주를 북한 사람까지 먹을 살리겠느냐? 그건 아니다. 아들 좀 이따 전화할게. 미안해. 그리고 우리 저희들이 이제 탈북자들이 우리나라 2만 3천 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쪽에 이제 다른 탈북자들에 비해서 먼저 왔기 때문에 많은 혜택을 입어서 이화여대에서 이제 풀로 장학금을 받았어요. 그래서 석사 박사 학위를 받게 됐고요. 뭐 제가 잘났거나 뭐 무슨 노력을 많이 해서 받은 건 아니고요. 이대에서 장학금을 전액으로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그냥 올겨울에 그냥 공부하게 됐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저는 사회적인 혜택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또한 제가 많은 빚을 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공부하라고 도와주신 거는 이해란이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렇게 해서 저를 도와주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탈북에서 왔기 때문에 북한의 실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통일 조국을 위해서 뭔가 많은 기여를 하기를 바래서 저한테 그런 혜택을 주셔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또 이제 탈북하신 분들 중에 우리나라에 와서 잘 적응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것도 다 저희 책임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제대로 그분을 잘 도와주지를 못해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남쪽에 와서 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까 그 말씀하신 부분 중에 처음에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대단한 분들도 많은데 너무 도와주는 데가 많다 보니까 의지심이 의탁하는 마음이 많아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동정은 짧고 인생은 깁니다. 지하철에서 있잖아요. 그 막 기는 사람 있잖아요. 그 계속 와서 막 앵벌이 하는 사람 있잖아요. 두 번 오면 보기 싫잖아요. 한 번은 주지만 두 번 자꾸 달라고 그러면 싫잖아요. 우리가 가서 한 번은 빌 수 있지만 계속 가서 달라고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동정해줄 때 제까닥 빨리 뭐 일을 사려 물고 일어나서 스스로 자립을 해서 서야 되죠. 그리고 나만 자립해서 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또 나는 누군가의 도움에 의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내가 받은 그 도움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